평양조선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남해안 동부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며칠간 유지될 전망이니 참고하시고요. 강원도는 강풍주의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작은 불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해역에서는 봄 햇살을 닮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겠습니다. 대부분 파고 잔잔하고요. 바람도 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파고가 1.6m가량으로 높은 편입니다. 해당 해역에서 해상활동 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해무 CCTV 보겠습니다. 희뿌연 해무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해무는 오후까지 유지되겠는데요. 해안가 접근도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위관측소입니다. 등대가 얼핏 보이는 것이 인천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아 고요하겠습니다. 다만 선박 간 거리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해무가 끼어 있으니까요. 안전을 위해 해무가 거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죠.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서해안과는 다르게 탁 트인 수평선이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네요. 바람 거의 불지 않고요. 파고는 0.7m가 되겠습니다. 바다 내음 만끽하시죠. 조석정보 보시죠. 오늘은 음력 3월 1일로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차는 커지고 유속은 빨라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인천의 저조시각은 오전 11시 16분에 12cm가 되겠고요. 고조시각은 오후 5시 15분경 약 870cm가 되겠습니다. 조차는 856cm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대조기가 진행 중인 만큼 오늘도 침수주의 지역이 있네요. 마산과 성산포는 오후에 나타나는 고조대를 전후로 침수주의 내려졌으니까요. 침수주의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는 영흥도 서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그중 세기가 가장 빠른 때는 오후 8시 30분경입니다. 세기는 2.3노트, 남남서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